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기획을 해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모델, 갤럭시 S8, 그 다음에 LG G6, 이 두 모델이 다양한 환경에서 얼마만큼의 내구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조사의 전혀 지원 없이 오토기어 법인 명의로 두 모델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실제 구매를 했습니다. 몇 대를 구매를 했냐면요.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요게 각각의 구매 영수 중입니다. 구매점은 물레 베스트샵입니다.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8 플러스가 아니라 일반 모델입니다. 구매 영수 중은 요렇게 8개. 역시 오토기어 법인카드로 구입이 됐습니다. 어디서 구입을 했냐면 이것도 역시 삼성 디지털 플라자 물레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네, 호기롭게 시작은 했긴 했는데 구입하고 나니까 돈이 꽤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남자는 뭐 마음 먹었으면 고를 해야죠. 재밌는 그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고해드린 바처럼 인제 스튜디움에 왔습니다. 원래는 서킷에 들어가서 아주 다이나믹한 주행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가고 싶었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서킷은 타고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주차장 공간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뭐 이 정도 공간만 돼도 시속 80km를 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속 80km의 속도를 내면서 스마트폰을 밖에 내밀고 사진을 찍다가 떨어뜨리면 그 스마트폰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데이터는 보존되는지 지금부터 그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험에 사용된 스마트폰 두 개를 개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LG G6를 개봉을 하겠습니다. 자, 실 붙어있는 상태 보이시죠? 자, 요거를 지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붙어있는 비닐을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요거는 필름이 붙어있네요. 예, 이것도 제거하겠습니다. 예, 필름이 붙어있으면 또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요거를 다 제거한 다음에 예,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갤럭시 S8 예, 역시 예, 실이 붙어있습니다. 개봉하지 않은 새거의 상태입니다. 자, 완전히 새거인 상태에서 개봉한 상태고 케이스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전면 필름도 모두 제거를 한 완전히 순수한 원래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요거를 잡아주시고요. 네.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와! 직식사 안 깨졌어요.
갤럭시 S8은 위아래가 닦여졌어요. 자, 또 두 기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둘 다 뭐 전원은 이상 없이 들어오네요. 액정 안까지 파손이 됐네요. S8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안쪽까지 파손이 됐습니다. G6는 강화 유리는 물론 액정 전체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뭐 터치 이상 없고요. 네, 이것도 뭐 터치는 이상 없는데 뭐 이쪽은 이제 터치가 안 먹네요. 네, 요쪽은 터치가 잘 안 먹습니다. 액정이 파손이 돼서. S8과 달리 G6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고요. 두 모델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저희가 드랍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보호 필름 사용하지 않았고요. 네, 보시면은 보호 필름 없습니다. 케이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박스에서 개봉한 상태 그대로 동일한 시속 80km 속도에서 떨어뜨렸고요. 시속 80km에서 차 밖으로 떨어뜨리는 이 실험에서는 LG G6가 삼성 갤럭시 S8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강성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비교로 넘어갈까요?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실험은 무게 2.3톤의 SUV가 스마트폰을 깔고 지나갔을 때 스마트폰이 얼마나 파손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갤럭시 S8, LG G6 신품 상태를 개봉을 해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놓고 전륜 후륜이 지나가면서 깨지는 상태를 한번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거인 상태의 스마트폰을 개봉을 하겠습니다. 자, 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갤럭시 S8도 실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라서 해제를 하고요. 자, 카메라 갖고 일로 오시죠. 지금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어느 제품을 운전석에 놔야 되죠? 왜냐면 제가 운전석에 혼자 앉을 거기 때문에 제가 몸무게가 한 74kg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전석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 아무래도 제 무게가 더 눌리게 되니까 불리하단 말이죠. 둘 중에 뭘 넣을까요? 아까 1차적으로 LG가 좀 더 좋았으니까 LG를 넣는 게 어떨까요? G6를. 아, LG가 무슨 죄가? 좀 더 단단한 죄? 단단한 죄? 네. 예, 우리는 약자 편이 돼야 되겠죠? 네, LG에게 핸디캡을 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바닥에 향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어가 밟고 지나가는 그 면이 고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쪽보다는 아스팔트 쪽에 압력이 더 강하게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취약한 액정 부분이 아스팔트 쪽으로 눌리는 게 파손 여부를 확인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인 실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G6 보시죠. 네, 요쯤 놓겠습니다. 네, 액정이 바닥을 향하게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오시죠. 갤럭시 S8입니다. 역시 중앙 부분에 액정이 바닥을 향하게 놨습니다. 둘 다 동일한 위치고요. 제가 운전석에 탑승을 해서 전륜과 후륜 통과해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로 이제 밀고 지나가야죠. 뭐 아까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없죠.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리 잡아주시고요. 준비되시면 사인 주세요. 네. 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제품 모두 뭐 예쁘게 깨졌네요. 눈꽃이 그려졌네요. 네. 자, 자동차가 깔고 지나갔을 때는 예, 둘 다 액정 부위만 파손이 됐네요. 예, 다른 부위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네. 켜지나요? 네, 켜지긴 켜집니다. 자, 우리 여기 햇빛 때문에 잘 안 네, 보이니까요. 좀 이동을 해서. 네. 자. 이쪽 그늘로 오시죠. 잘 보이십니까? 아, 네,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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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켜지네요. 네, 켜지긴 켜지는데 둘 다 켜집니다. 네, 흥미로운 거는 LG는 그 액정 전면은 깨졌는데 안쪽에 파손된 부위는 딱히 보이질 않아요. S8은 그에 비해서 위쪽에 검게 지금 깨진 부분이 보이시죠? 네, 요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액정이 좀 덜 깨지고 더 깨졌다라는 그 정도 팩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핸디캡을 LG 쪽에 좀 줬다는 걸 감안해보면 뭐 큰 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액정 부분에 파손이 일어난 S8보다는 그래도 살짝 액정 부분이 좀 더 강하다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드롭 테스트에서도 네, 그 점이 또 나왔었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량에서 떨어뜨리거나 차량에 밟고 지나가는 이 실험에서는 LG G6가 삼성 갤럭시 S8보다는 좀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자동차로 집어 던져보고 또 밟고 지나가고 이 두 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실험은 좀 더 재밌는 실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밀리터리 테스트라는 테스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그 테스트를 우리가 한번 제품을 수급을 해서 직접 오토기어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K1000 테스트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그거는 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강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에는 코리아 밀 테스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